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오늘은 두바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막에 나와 있는데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뒤에 오아시스 보이시나요?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캠핑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같이 우리 플랜메이트랑 여기 보이시죠? 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아시스. 와, 경치가 좋습니다. 조용하고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따가 밤이 되면 좀 추워질 것 같은데요.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와, 사막인데도 다 지금 뒤에 나무 보이시나요? 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다 물 호수로 해가지고 다 나무들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엄청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쪽에 보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도 만들어 놨고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약간 호수 같은 건데 호수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 있죠.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캠핑하게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똥이 이렇게 있어요. 똥을 이런 데다 싸놔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똥이 있으니까 똥을 확인하는 방법은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파리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들이 몰려있는 데를 가다 보면은 똥입니다. 그래서 그 똥을 밟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요. 꿀팁이죠. 아, 좋습니다. 경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와, 이 두바이라는 곳이, 이 오아시스가 한 시티에서 한 70km,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냥 이 사막 오아시스 때문에 그 도로를 내놨어요. 도로를 쫙 내놓고 그리고 그 도로 양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동물들 못 넘어오게 하는 펜스 정도 있고요. 여기까지 도로가 쫙 이어져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로를 그 설치한 이유가 양쪽에 이제 시티가 들어설 수 있게끔 이런 그런 기반 시설을 닦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뭐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걸 만들 수 있게끔 해놓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양쪽에다가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나요? 와, 이 보세요.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다 있습니다. 보시나요, 이렇게? 호수를 다 이 물 호수로 해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놓은 겁니다. 엄청납니다. 나무 심어놓은 게. 와. 그리고 오아시스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오아시스 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약간 수심은 잘 모르겠어요. 저쪽 깊은 데 쪽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봤는데 수영하면 안 되겠죠. 아마 이게 오아시스니까. 일단은 이제 해가 금방 질 것 같은데요. 고기를 지금 닭고기랑 양고기 같은 거를 사와가지고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고기 꼬치. 양꼬치. 양꼬치를 이렇게 와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대박. 그리고 여기 불을 피우고 있고요. 와, 가솔린으로 댕저스. 케로신. 댕저스입니다. 와우. 와우. Be careful. I'm professional. I'm professional. Oh yeah. Don't say that to me. I'm professional. Okay. But you need to be careful all the time. Okay. Not okay. Yeah. 양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사막이고요. 지금 이렇게 카펫을 깔고 밥을 먹은 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깜깜해요. 깜깜한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릴렉싱 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베개도 있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앉아있고요. 불 옆에. 그래서 여기서 좀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런 데 와가지고 릴렉싱 하고 주중에는 일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겨울에는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캠핑 오기엔 되게 딱 좋습니다. 네, 내기였습니다.